앞으로 해도 은가 은. 거꾸로 해도 은가 은. 여러분, 가수 은가은 씨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은 씨. 정말 이른 아침이네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딱 화면을 보면서 아이고 가은 씨 아침 일찍 오셨다고 지금 환영의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아, 네. 지금 화면을 좀 쳐다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부었죠. 드래버 뮤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가은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승기님도 은투도 가투도 은얍 하셨고요. 0606번님도 보라 켜고 눈을 못 떼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를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예, 듣고만 계신 분들은 보는 라디오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박은희님께서 통영 공설운동장 돗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벌써부터. 아, 오늘 통영 가십니까? 네, 저 이거 끝나고 통영에 좋은 날 콘서트 가는데. 예. 아니, 벌써 기다린다는데. 벌써 가기. 이거 쟤 되는 이거. 저희 팬분들은 예. 일찍 가셔서 자리 딱 잡으려고. 끼리끼리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고. 아이고 분위기 네. 좋네. 맞아요. 야. 기다리세요. 빨리 갈게요. 또 통영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또 드라이브 뮤직 오셨어요. 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가은 씨가 신곡도 나왔고 아 맞아요. 콘서트 소식이 있어요. 아하, 콘서트도 합니다. 8월 19일 3시 7시. 8월 19일이면 토요일이네. 토요일, 네. 아, 3시에도 하고 7시에도 하고. 네. 서울이겠죠. 네, 홍대 구루마레 소극장에서 네. 하고요. 이야, 네, 재밌겠다. 아직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해서 예. 매진이 됐었는데. 첫날 딱 매진이 됐어요. 예. 근데 점점 취소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휴가라서 그런가 보다. 네. 아. 못 오시는 것 같아서. 네. 7시. 근데 그 취소표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가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예. 한 자리씩 이렇게 비어서 이게 참 혼자 보러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브 뮤직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혼자 오실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가은 씨가 이제 콘서트 하다가 네. 딱 또 특별히 또 한번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좋습니다. 삼행시가 왔는데 네. 제가 우를 띄울까요?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5090님? 네. 네네. 은! 언제 봐도 멋져요. 가! 가히 마왕의 딸답구나. 은! 은가님은 세계 최고 I love you!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훈호님 좀 읽어주십시오. 아, 김훈호님께서 은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일 멈추고 보라 켰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일을 뭐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드라이브 뮤직과 네. 은가은 이 두 어떤 이 에너지가 꽉 만나가지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신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정미희님 본인 읽어주십시오. 아, 저 질문 락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락을 좋아하는 남편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심상치 않은 락을 좀 들으신 분들이 눈치를 그러니까요. 챘구나. 우리 남편분이 귀가 예. 되게 좋으시네요. 아. 락을 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헤비메탈 락밴드를 했어요. 근데 은간 씨는 네. 그러면 원래는 네. 뭐 어릴 때 네. 뭐 유치원 예를 들면 네. 이럴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노래를 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족들 앞에서 노래하고 예. 장난감 받고 용돈 받고. 아, 그 재미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처음 애국가 부르기를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상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노래에 빠지게 됐죠. 아, 이거 일찍부터 그냥 아예 푹 빠졌습니다. 노래에. 예. 그러다가 이제 락 음악은 그러면 좀 이제 고등학교 1때쯤? 락 음악을 서울 와서 아 서울에 와서 그럼 네 신해철 고 신해철 PD님을 만나면서 아하. 거기를 밑에 락 밴드로 들어갔어요. 아 그럼 네. 원래 나는 락을 하겠다 이건 아니었네요. 네 락을 몰랐어요. 오. 해봤자 앤드레스 러브 뭐 이런 거. 그럼 원래 좋아했던 거는 발라드였어요. 원래 그쵸. 아 근데 밴드를 좋아하긴 했어요. 자우림이나 뭐 예, 예. 엑스제팬이나 이런 거 좋아하긴 했는데 네. 완전 헤비메탈 락은 예. 별로 관심은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그때 네 아, 김소현님도 제가 알기로는 연습생 생활 오래 하셨던데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하셨어요. 버티는 비결 버티는 비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버티는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많이 긍정적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그리고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 빨리 잊어버리는구나. 네. 아. 그래서 걱정도 걱정 있어도 두 다리 뻗고 잘 자는 스타일이고. 예. 네. 그리고 노래 좋으니까 언젠가 하면 되겠지. 나에게도 빛이 올 거야. 나도 훌륭한 가수 되겠지. 이런 것 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허황된 꿈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버티니까. 은가은의 긍정 키워드는 두 글자. 망각입니다. 망각. 아, 빨리 잊을 건 빨리 잊어야 된다.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늙어요. 계속 들고 다니거든. 사람들 보면 막 어깨 막 메고 댕기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걱정거리 메고 댕기고. 털어버리세요. 네, 집착하고. 아, 털어버리세요. 야, 은가은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망각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잊을 건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숫자로 좀 하기도 그렇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버티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죠. 아, 10년. 자, 오늘 우리 은가은 씨로부터 우리 모두는 예, 버티는 비결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오늘은 은가은으로부터 배우는 시간.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첫 곡을 좀 먼저 듣고 와야 되는데 첫 곡은 뭐 보내드릴까요? 아, 첫 곡은 티키타카인데 이 노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티키타카. 네, 티키타카는 이제 그 제가 미스트로트 경연 나갔을 때 그 네. 작곡가 미션이라고 예. 작곡가분한테 곡을 바로 받아서 그 곡을 소화해내야 되는 기존에 누군가 부르지 않은 제가 새색깔로 어쨌든 신곡이네요. 그죠. 거기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아, 그러면 은가은을 위해서 만든 곡인가요? 이 따지고 보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곱 곡이 있었는데 1등부터 고를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7등이어가지고 남는 곡 했는데 저는 근데 이 어쨌든 곡이 제일 마음에 거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연이 된 거네. 듣고 나 아, 제발 저 곡만 아무도 고르지 마라. 근데 탁 스페인어고요. 주거니 받거니 네, 축구 영화입니다. 역시 티키타카. 버티는 데는 은가은. 자, 티키타카 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가은 씨한테 안 갔으면 안 될 뻔했다. 그렇죠? 딱 그냥 은가은의 노래다 이거. 맞아요. 저밖에 없었죠. 정재진 님이 알고 계시네. 역시 명곡입니다. 우리 은가은 가수님 티키타카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네. 임윤진 님 읽어주십시오. 우연히 마지막에 고른 곡이 최고였죠. 다시 들어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오늘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네. 아, 그래요? 김한경님 질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10살 아들이 은가은님처럼 노래 부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가 들어도 너무 못 불러요. 어허. 가수는 시키면 안 되겠죠? 노력으로 실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 어려운 질문이네. 네, 근데 사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이 오면 네.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냉정하다. 은가은은 냉정해. 내가 볼 때 네, 냉정한 대답.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엄마가 들어도 못 부르면 예. 못 부르는 거예요. 야. 팔은 안으로 굽는데. 제가 예전에 네, 네. 레슨 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노래 가르치는 네. 거? 아. 했는데 네. 넌 노래하면 안 되는 애야. 엄마한테 빨리 안 되겠다고 말해 라고 했다가 바로 또 직설적으로? 잘렸어요.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하지만 없는 얘기를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괜히 희망을 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가수하겠다 그러면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창고에 가둘 거예요. 아무데도 못 나가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 길이. 아, 은가은. 네, 은가은 키워드는 오늘 솔직 그리고 망각 그리고 오늘 명언 나왔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돼. 안 돼.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타고나는 게 있어야. 그렇죠. 노력이 뒷받침되면 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도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또 고생 많이 해봤으니까 맞아요,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제가 또 힘든 길을 걸어서. 네. 그러니까 진짜 은가 씨 말씀처럼 노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엄마가 들어도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를 하세요. 야, 은가은 역시 직설 그리고 솔직. 오늘 팬분들이 은가은 씨 자랑 막 폭발하고 있어요. 1004님께서 래피님 저희 가은님 성악도 하셨다고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보자. 성악도 했고 락도 했고 네. 재즈, 힙합 이런 거는? 재즈는 예. 이제 대학교 갔는데 거기 재즈 하시는 교수님께서 예. 저한테 재즈 팀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재즈를 좀 오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공연과 바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 재즈 시간 타임으로 노래하고 그때도 재즈 좀 했었죠. 아니 근데 힙합도 인연이 있었어요? 힙합은? 힙합은 제가 이제 성악을 그만두고 네. 노래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지쳤구나 그때는. 네.
너무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성형 그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아, 엄마 나 그 미용할래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거 좋아했으니까 아예 음악을 아예 접으려고 했네 그때 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저희 집에 한 달 반 넘게 찾아와가지고 네. 나랑 랩하자 노래하자 힙합하자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됐다고 가라고 계속 네. 그랬는데 너 노래 소문 너 노래 잘한다고 와서 해서 소문이 나서 찾아왔다고. 그분이. 네. 그래서 나 랩하고 너 노래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계속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부산에서 거리 공연 쭉 돌고 예. 게임 그 회사의 주제곡도 부르고 엄청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었어요. 그거 계기로 이제 힙합을 한번 했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은? 지금 그 친구가 아마 베트남에서 맥주 장사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디로? 이렇게 어렵다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예, 어려워요. 은가은 씨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야,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또 신곡 얘기를 좀 해야 돼. 신곡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얘기를 네, 해야 신곡. 되는데 제가 웰컴 뮤직으로 리믹스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 어때요? 그 아무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누구도요? 그렇죠. 밖에서 듣고 예, 예. 오 뭐야? 내 노래인데 왜 이래 맞아요. 이거? 너무 신났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노래 그럼 제목만 빼고 우리 퀴즈 내야 되니까. 아 제목만 빼고. 제목만 빼고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떤 네. 내용인지. 네 이 노래는 네. 제가 이제 그 미스트로트 탑 세븐 할 때 활동할 때 예. 제가 제일 맏언니였어요. 아 맏언니였어요. 네. 제일 막내 같지만 네. 아, 요거 힌트네. 막내 네. 같지만 마더니였다. 예. 그래서 별명이 땡땡땡이었는데 아하. 예. 검색창에 이 검색어를 치면 저밖에 안 나와요. 좋네. 좋네. 그래서 노래 만들어야겠다. 이야. 그래서 최대한 사랑스럽고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원래 제가 부르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야. 네. 아이 은가은 씨가 전략이 좋네. 아니 저도 그렇게 자주 저도 곡을 쓰니까 네네. 제목을 검색해보고 없는 거를 주로 많이 찾아서거든요. 이야. 잘하셨네. 잘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보기로 네. 두 개 드립니다. 두 개 드립니다. 보기 1번은 제가 드릴 거고 2번은 은가은 씨가 드릴 겁니다. 네. 보기 1번 맞네 예쁜 딸. 맞네 예쁜 딸. 맞네 예쁜 딸. 맞네 예쁜 딸. 보기 2번. 보기 2번 맞네 딸. 없을 수밖에 없네. 이거는 생각해. 아무리 찾아도 없을 수밖에 없네. 맞아요. 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뭔가 막내 같은 귀여움을 가졌지만. 네. 사실은 또 맏언니였다. 맞아요. 아 그런 또 야 그럼 이 노래의 출발은 사실은 은가은 씨였네요. 이거를 찾아보신 게 은가은 씨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별명이 아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때 생겨갖고 네. 맏내라는 그거는 있었어요. 두 글자는? 네. 네. 그거는 아이돌들에서 썼었죠. 어허허. 근데 이제 새로 생긴 세 글자는 거죠. 이제 네. 없는 거다. 아이고 잘하셨다. 잘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뭐 바로 압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대놓고 그냥 오답으로 보내주시면 재밌는 것도 우리 가은 씨가 뽑아주실 겁니다. 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아, 땡 잡았어요. 우리 또 근데 중간에 네.
안무 살짝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그거 보니까 그 SNS에 많이 돌아다니게돼요. 아 맞아요. 영상 막 찍어가지고. 맞아 맞아요. 살짝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죠. 아. 우리 애청자분들께 어떤 안무 포인트가 있습니까? 야 일단 이 얼굴을 이렇게 아. 예쁜 척하면서 감싸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날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아하. 그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어.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이렇게. 요거 요거 영상 네. 제가 조금 전에 하신 거 영상 제가 캡처해가지고 아 괜찮게 나왔나요? 아 괜찮게 나왔어요. 네. 예, 이따가 캡처해서 네. 제가 예, 또 SNS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37살 먹고 애교 부리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김인숙님 불러주십시오 좀. 예. 아 김인숙님께서 네. 저와 같은 별명이네요. 오 별명이. 오! 야. 막내 같은 마지 애 둘 키우는 김여사랍니다. 내일 43번째 생일인데 강 씨가 미리 축하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인숙 씨의 또 생일입니다 내일이. 아, 근데 저는 진짜 네. 이렇게 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아. 네, 그 진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인생이라서 아, 화이팅입니다. 가은 씨가 아까 근데 미리 저기 가은 씨가 애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아까 공언 네. 하셨잖아요. 네네. 어. 가수 안 키워 가수 안 만들겠다. 공부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 이런 노래였습니다. 신곡이고요. 네. 아, 퀴즈로 내드렸죠. 1번 만내 예쁜 딸. 2번 만내 딸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대놓고 오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가은 씨가 또 뽑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 와서 네. 우리 또 얘기 나눌 건데 광고 나갈 때까지 제가 리믹스한 버전으로 또 살짝 듣고 여러분 4부에서 또 오겠습니다. 은가은 씨에게 궁금한 점 응원의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걸 오시면 긴 글은 100원 고릴라는 무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초대석입니다. 은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오답들도 오고 있는데 우리 은가은 씨가 번호와 함께 쭉 좀 읽어주십시오. 네. 4234번님부터 해서 4234번님이 망고딸이라고요? 제가 망고 귀신이거든요. 별명이? 네. 망고딸 하고 싶다. 우리 김영자님께서 알딸딸? 알딸딸. 아침부터 알딸딸 했는데 간식 먹고 정신이 확 깼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충아님께서 딸딸 너무 예쁜 딸. 너무 예쁜 딸. 5470님께서 이 얼굴이 어떻게 37세? 아 나이를 또 딸딸 너무 귀여운 딸 귀여운 딸 네. 우리 2967님께서 외동딸? 혹시 가은씨도 외동딸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둘째 딸. 아 밑에도 있습니까? 네 위에도 남동생, 있고 밑에도 있고 남동생 있고 언니 있고 예. 네. 자 질문이 또 하나 왔습니다. 이현정님 그나저나 김지은님 김지은이 누굽니까? 김지은 접니다. 아 김지은 아 김지은이 은가은이군요. 예. 본명도 이뻐요. 은가은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라는 질문. 아 이 이름은 전전 회사의 실장님의 어머님께서 아이고야 지어주셨어요. 야, 네. 김지은의 은을 힌트로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혹시? 네 은이 들어가면 좋다고 저한테 그래서 은을 세 개를 하자 그럼. 은을 세 개를 하자. 근데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은은은. 그래서 그럼 가운데 거를 훈민정음의 첫 번째 가. 은을 세 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가은은 이렇게 하면 돼. 뭐 말할 때마다 은가 은은 은가 은은 아 은가 은은 이렇게 하면 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나는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은가 은은 은가 은은 밥이 먹고 싶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세 개 들어가잖아. 그러네요. 은가 은은 그렇지. 이제부터 나는 하지 말고 아시겠죠? 은가은은 은가은은 오늘 통영 간다 이렇게 이렇게 좀 오늘 통영 간다 그렇죠? 괜찮네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은이 세 개 들어갑니다. 아 오늘 하나 내가 선물 드렸습니다. 5789번님께서 이번 신곡에 은가은 씨가 직접 작사했다던데 맞나요? 네
1번 곡은 제가 네. 지금 그 달달은가은 달달은가은 네, 프로젝트를 네. 하고 있어요. 아. 매달 노래가 나온다 해서 달달은가 월간은간 하고 싶었는데 월간 윤종신 선배님 너무 그렇죠,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살짝 바꿨네요. 달달은간으로 월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래서 죽였어요 지금 오, 진짜로. 지금 몇 개째 시작했다. 한 겁니까 이거? 몇 이제 개째? 네 번째 프로젝트예요. 이야. 네 번째고 이제 거의 웬만하면 제가 작사 작곡을 하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근데 이번 곡은 제가 진짜로 너무 행사 처리라 바빠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맡기자 해가지고 이제 빅보스님께서 빅보스 네 작곡을 아, 하시고 그냥 보스도 아니다 빅보스 작곡하시고 저희 매니저 오빠가 또 가사를 같이 써주셨어요. 아, 은가은, 네. 은가은은 네. 매니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가사를 이번에. 제 매니저 오빠 또 노래 잘 만들어서. 아이고야. 같이 공동 작사로 만든 곡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은가은의 신곡 얘기 쭉 하고 있고요. 콘서트는 8월 19일 되겠습니다. 네. 8월 19일 토요일에 은가은은 뭐 합니까 그날? 8월 19일 토요일에 은가은은 뭐 하십니까? 네, 콘서트를 합니다. 아, 콘서트 하죠. 네. 콘서트 합니다. 아이고. 야, 그럼 콘서트에 뭐 여러 이벤트 좀 준비하셨겠네. 노래도 본인 노래 말고도. 네. 그렇죠? 제 노래 말고도 다양한 장르를 했고 제가 또 가수들 중에 최고 여러 장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수잖아요. 아, 이거는 자타공인이야. 진짜. 네. 야.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의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을 예. 거고. 혹시 랩은 안 하시고? 아, 랩. 아, 랩만 빼고. 네, 랩. 랩 빼고 다 합니다. 아니, 네. 랩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하면은 마음먹고 하면은. 아, 근데 요즘 잘하시는 분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야. 아. 예. 뭐 나름 괜찮은데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 절대 아니에요. 다음에는 한번 슬쩍 시켜보세요. 안 돼요. 정미희님께서 네. 기장치람 축제에 오신 거 봤어요. 기장도 또 갔다 오셨네. 아, 에, 요즘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예. 아, 기장 갔었죠. 예. 또 공연 안 하시는지 궁금하셨는데 네. 아, 하죠. 8월 19일 날 일단 요 서울에서 네, 은가은은 콘서트 합니다. 40710번님 읽어주십시오. 사실 우리 강은 씨가 뮤지컬도 했거든요. 아 이거 또 자랑 나왔다. 우리 강은 씨 또 뮤지컬도 했거든요. 래피 씨 이렇게 또.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또 안 하는지 궁금이라고. 뮤지컬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네 연기를 배워서 네. 뮤지컬을 했어요. 너무 재밌죠. 연기를 또 배우셨구나 그걸 네네. 위해서. 그 연출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연기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 연기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스트레스 잘 안 받지만 네.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울분을 막 표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속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연기로 네. 이거를 승화시켰네. 네. 본인 네, 그러니까 아까 망각 은가은 망각 은가은도 망각이 안 되는 게 있어 가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연기로 그냥 쏟아내버려. 맞아요. 야, 아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 뭐 또 뮤지컬도 할 예정이니까요. 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또 자랑 왔습니다. 네. 8976번님 래피씨 래피씨 우리 가은씨 올해 데뷔 10주년인 것도 자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 데뷔 10주년이래. 야. 여기 누가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죠? 네, 데뷔 10주년 한 것도 없는데 10주년이 됐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네. 10주년 콘서트예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제가 생일 달이 그 다음 주거든요. 예. 그래서 생일 겸 10주년 겸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선정이 호탕한 웃음소리에 정이 더 가는 은가은님 요즘처럼 더운 날에 혹시 가은님만의 피서법 따로 있나요? 이것도 제가 약간 타고난 건데 네. 제 더위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 네. 차에 엉뜨 틀었어요. 와 그래요. 아침 되면 추워가지고. 네. 근데 오후 때도 그냥 그렇게 아 그냥 좀 따뜻하네. 아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어때요? 추위는 너무 많이 타요. 막 아, 미치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대신에 그래도 여름에는 장점이 있네요. 맞아요. 별로 더위를 안 탄다. 선풍기도 없어도 되고 그냥 더워도 진짜 무대하고 내려오면 당연히 더우니까. 제가 볼 때는 망각 은가은이다 보니까 더위를 망각하는 것 같아. 망각 은가은이니까 그냥. 아 그런 건가? 아 더위 뭐 이거 뭐 이러면서 그냥 망각하는 네. 거야. 아 제가 볼 때는. 네. 아 좋습니다. 이수경님. 작년 천안 배축제에서 은가은님 만났는데 어머.
그때 제가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팬이에요. 어찌나 노래 시원시원하시던지 성격도 시원시원 솔직해서 더 좋아요 하시네. 솔직은가은이죠. 솔직은가은. 아유 감사합니다. 대축제. 1022번님도 네. 읽어주십시오.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 해도 은가은, 드론 여신 은가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은가은, 앞으로도 꺾기만 걸어요. 만내 공주 가은. 아이고 맞습니다. 임윤재님의 삼행시 갑니다. 은 은가은은 만내 딸. 가 가창력도 좋은 가수. 은 은재 봐도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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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5078번님 운 좀 띄워주십시오. 은 은은한 향기가 보라를 타고 전해집니다. 가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은 은빛 나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아니 이거 요거, 되게 요거네, 요거 요거 아 삼행시 잘하신다 다들. 네. 김수현님도 왔어요. 은 은지나 아름다운 은가은 씨. 가 가수가 안 됐으면 미스 코리아가 됐을 거예요. 맞지 맞지. 은 언제나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아. 사랑합니다. 혹시 미스 코리아 이런 거는 과거에 생각도 안 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너무 작습니다. 야, 은가은은 포기가 빠르다. 예, 네, 포기가 빠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6143번님 은 은하계에서 가 가장 빛나는 은 은가은 우리들의 테스터 포에버. 오늘만 삼행시 날이 납니다 지금. 최형숙님 상큼 발랄의 상징 은가은 씨 얼굴도 예쁜데 노래는 왜 그리도 잘하시는지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늦잠을 자던 남편도 일어나서 오늘 보라 고정했답니다. 아니 보니까 은가은 씨는 보니까 네. 남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서도 야, 임자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정답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은가은의 신곡 제목은 뭐죠? 신곡 제목은 만내딸이었습니다. 만내딸. 맏언니지만 막내 같은 귀여운 딸 만내딸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오답 선물은 먼저 드려야죠. 네, 오답 네. 선물은 은 나영님께 아 엄순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순득님이 오답 선물인데 뭐라고 네, 보내셨죠? 다들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딸딸 무슨 딸 쟁반같이 둥근 딸 딸딸 무슨 딸 쟁반같이 둥근 딸 네, 둥글둥글한 시원한 성격이 너무 매력적인 간씨 꽃길만 그러시길 응원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센스 있으셨어요. 네. 엄순득님 오답 선물 보내드리고 제가 방금 미리 외쳤던 은나영님은 정답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라고 보내셨죠? 2번 만대딸. 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은씨 가문의 자랑 은가은씨가 나오니 온 집안이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신곡 대박 예방함입니다. 적극 홍보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씨시네요. 예, 그러네요. 본명이 아니지만 하여튼 은씨 같은 예. 은씨 화이팅. 아니, 본명이 아니더라도 늘 은가은 은가은 이렇게 기운을 은시죠? 주기 때문에 뭐 그거나 다름없죠. 맞아. 예. 자 우리 은가은은 오늘 통영 갑니다. 통영에 계신 분들은 오늘 어디 가면 되죠? 통영 은가은 씨 보려면? 공설, 통영 공설 운동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녁이죠, 저녁. 네, 저녁. 8시쯤 해요. 4시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선선하게 뭐 오늘 산책 가실 분들은 네. 오늘 통영 또 공설 운동장 가셔서 아, 은가은 씨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곡 만내딸 많은 사랑해 주시고 네. 8월 19일에 또 우리 은가은은 뭐하죠? 은가은은 네.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 합니다.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빈자리가 예, 하나씩 비어있으니까 홀로 가실 분들은 또 은가은 씨가 딱 콕 집어서 또 더 사랑해 주실 네, 거니까 네. 그러세요. 또 자랑 마지막 자랑 왔습니다. 마지막 자랑. 은가은 팬들에게 추석 때 약과 한과 선물도 해줘.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아이 팬분들이 너무 많이 주세요. 먹을 거랑 뭐 물건이랑 네. 필요한 것들 옷도 주시고 막 화장품도 주시고 팬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살게 없어요. 근데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추석 때 제가 역조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진짜 큰 것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그냥 그 약과랑 한과 같은 한과. 거.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라고 그렇게 드렸었죠. 야, 우리 은가은은 정도 많다. 이러니 우리 팬분들이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은가은 씨 오늘 먼 길도 가야 되고 네? 요즘 저 행사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또 드라이브 뮤직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끝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또 아침부터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또 제가 뭐 라디오 DJ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음반도 매달 이번 달은 패스지만 네. 콘서트 때문에 힘들었어. 예, 예. 아니다. 아, 네, 7월을 패스했네요. 7월 패스. 그래도 달달한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콘서트도 소규모로 많이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만내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끝곡은 또 이제 제가 네. 세 번째로 만들었던 노래인데요. 네네. 우리 팬분들한테 쓴 편지예요. 나 딱 그럴 줄 알았어. 제목 보고 요거는 은가은은 요거를 팬분들한테 했을 거야. 나 생각했지. 저희 팬클럽 이름이 은가 더러버예요. 아, 은가 더러버. 그래서 제가 러버들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Dear Lover. Dear Lover. 아, 우리 은가은 씨 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럼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은가은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